오지토와 브로리의 싸움 이후 손오공과 브로리에겐 우정이 생겼고 힘의 대회 이후 제7우주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힘의 대회 이후 지진을 느끼고 있는 제6우주, 같은 느낌을 느끼는 제11우주, 지진의 정체는 바로 제7우주. 손오공과 파괴신 비루스가 진지한 훈련 중이었습니다. 행성을 폭파시킬 정도로 훈련을 하는 두 사람. 아직 비루스가 더 우위에 있지만 반격을 해보는 손오공. 그들의 싸움은 행성을 오고 가며까지 싸우게 됩니다. 외계인은 무슨 죄야?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비루스, 외계인 꼬마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 시간 둘의 싸움에서 안 좋은 미래를 보게 되는 예언어. 한편 손오공과 비루스의 싸움에서 자극을 받게 되는 피콜로와 소노반, 그리고 베지터. 손오공은 결국 외계인 꼬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그런 손오공을 인정해주는 비루스. 하지만 각성해버린 손오공. 행성들로 용권 비슷한 걸 만드는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루스는 파괴신의 힘과 무의식의 극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최후의 일격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결국 체력이 다한 손오공. 그렇게 그들의 훈련은 끝이 납니다. 한편 이곳은 대신관의 궁전. 대신관은 각 우주의 천사들을 소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라진 우주를 모두 되살려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힘의 대회 우승자인 17호. 消えてしまった 全ての 宇宙を 元に戻してやってくれ. 그로 인해 기존 12개의 우주를 제외한 오래전에 소멸되었던 7개의 우주도 되살아나버렸고, 제 영우주라 불리는 19번째 우주도 되살아나버립니다. 그때 천사들의 회의에 난입한 수수께끼의 여성. 대신관이 천사들의 아버지라면 그녀의 정체는 바로 천사들의 어머니. 과거 대신관은 제 영우주라 불리던 19번째 우주가 다른 우주들보다 강하고 단단히 뭉쳤기에 전학님에게 보고하기 전에 자신의 판단으로 없애버렸다고 자백합니다. 그때 모습을 나타내는 사라졌었던 우주들의 파괴신과 천사들, 하나같이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제18우주의 파괴신이 된 프리저. 기존의 제18우주 파괴신을 죽이고 새로운 파괴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손오공을 데리고 있다는 천사들의 어머니. 시간은 잠시 전으로 돌아가 지구로 이동 중이던 우이스와 손오공. 우이스는 제 영우주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손오공은 제 영우주를 탐색하겠다며 까봅니다. 우이스는 손오공을 말려보지만 결국 제 영우주에 혼자 가도록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간. 혼자 까불다가 제 영우주에 잡혀버린 손오공. 이들이 원하는 건 위계질서와 중립성을 폐지하는 것. 천사들의 어머니는 전 우주에서 신들 사이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신관이 이들을 얼려보지만 전쟁을 잠시 늦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각 우주의 개왕신까지 부르며 전쟁을 대비하려는 천사들. 대신관은 모든 우주에 전쟁을 예고하는 확성기를 날립니다. 당황하는 모든 우주의 사람들. 대신관의 얼음 기술이 유지될 시간은 대략 2년 정도. 하지만 손오공이 제 영우주에 잡혀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제 7우주의 전사들. 그걸 계기로 전의를 다지게 됩니다. 전 우주에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련을 시작합니다. 제 6우주 나메크 성인들에게 합동 수련을 제안받은 피콜로와 비루스의 별애인 트랭크스와 손오천, 사이어인들이 살고 있는 제 6우주 혹성 사다라에 온 베지터, 제 9우주 트리오드 데인저스를 만나러 온 천진반, 크리링, 야무치. 한편 제 11우주에서는 11우주의 파괴신 베르무드가 토포에게 파괴신 자리를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파괴신을 위임하니 죽을 지경인 베르무드. 손오반이 수련하기로 선택한 곳은 바로 제 11우주였습니다. 베지터는 제 6우주 혹성 사다라의 왕을 만나러 옵니다. 사다라 왕은 원래의 왕의 오른팔이었으나 왕이 살해당한 이후 왕을 살해한 원수를 죽이고 새로운 사다라의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으나 개무시부터 해버리는 베지터. 근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버립니다. 베지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니 평화주의자여도 왕이라면 항복하지 말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인의 도발에 살짝 열받은 사다라 왕이었지만 사이어인들의 긴급 소집을 명령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부르마와 자코, 브로리 레잉들이 혹성 사다라에 합류합니다. 각 우주 전설의 사이어인들끼리의 첫 만남. 서로에게 태생적으로 관심이 가나 봅니다. 부르마에게 옷 선물까지 받은 브로리. 베지터는 제 6우주의 임시 교관 권한을 얻고 펜넬, 레리악, 투바 제독들과 함께 사이어인들을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그 전에 웬 이방인이 와서 훈련시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어인들. 서열 정리가 시작됩니다. 俺は誇り高き사이야진노 우즈다!
쌓여인 부유로 기선 제압 제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간단히 기선 제압을 했으나 하지만 결국 사다락 왕이 나서게 됩니다. 한편 제7우주에서는 인조인간 17호를 찾아온 제3우주의 파파로니. 파파로니에 관심이 없었지만 가족들을 보고 파파로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노바는 제11우주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임시 멤버가 되었고 천사의 도움으로 죽지 않은 베르무드, 합체하지 않고도 개인이 오천크스엠까지 도달하기 수련 중인 트랭크스와 소노천, 계속 훈련 중인 나메크 성인들, 집에 있기 심심했던 팡도 수련에 동참합니다. 훈련인 듯 아닌 듯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프로스트와 히트, 제6우주 살려인들에게 인정받은 베지터, 자신의 힘을 단련 중인 브로리, 혹성사다라는 치프린들이 살아있는 세계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치프린의 연구소로 가게 되는 부루마, 여전히 트리오드 데인저스들과 훈련 중인 천진반 크리링 야무치, 제3우주로 이동하려는 파파로니와 인조인간 17호, 18호. 하지만 미스터 부우가 이동장치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부우. 부우가 무작위로 와버린 곳은 바로 마계였습니다. 한편 오천과 트랭크스는 자신들의 본성이 오천크스라는 걸 깨닫고 퓨전했을 때처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렇게 우이스의 입문용 수련을 통과한 오천과 트랭크스, 그렇게 바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훈련 내용은 신의 기운을 맨몸으로 받아들이기. 성공한 사람은 몇백만 년 동안 손오공 베지터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비루스와 샴파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편 다시 제6우주의 혹성 사다라. 갑자기 베지터에게 시비를 거는 사다라 왕. 그렇게 제6우주 사여인의 왕과 제7우주 사여인의 왕이 될 뻔한 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초사이언이 될 수 있으면서 일부러 변신하지 않는 사다라 왕. 과거 초사이언이 된 사다라 왕은 적뿐만 아니라 동포들까지 죽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초사이언 변신을 악마가 깃든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로해주는 베지터, 손오공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줍니다.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는 사다라 왕. 한편 제7우주에서는 놀랍게도 비데리 사탄에게 무궁수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라진 부우를 찾기 위해서. 그 시각 제14우주, 어디선가 눈을 뜨는 후계자님. 간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들, 기다리고 있던 부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갇히고 잠들어 있었던 것, 그렇게 자신을 가둔 것 같은 드로멜의 별로 온 아마론. 하지만 이미 생존자 한 명 없었습니다. 아마론의 눈앞에 나타난 제14우주의 개왕신 자오, 천사들을 모시는 제단을 보여줍니다. 영상편지를 남겨두었던 제14우주의 파괴신 드로멜, 전황에 의해 우주가 소멸되었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어머니와 함께 대신관의 목을 치겠다는 목표를 말하고 아마론의 기억을 복구시켜줍니다. 드로멜은 현재 대신관에 의해 얼어있기에 아마론을 임시 제14우주 파괴신으로 임명합니다. 파괴신이 된 아마론은 특수한 문들을 지나야 갈 수 있다는 대신관의 궁전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문 때문에 들린 제4우주, 제4우주 사람들에게 존재감 어필 확실히 해줍니다. 그때 힘의 대회에서 활약했었던 제4우주의 가노스, 제9우주의 첫필, 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순삭당해버립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진 아마론, 뒷수습을 위해 나타난 제4우주의 파괴신 키테라와 제4우주의 천사 코닉. 키테라는 가노스, 첫필, 홉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아마론 일행은 제4우주에 있는 제1의 문을 지나 제10우주에 도착합니다. 그 시각 제11우주, 소노반의 잠재 능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렌에게 대련 신청을 하는 소노반. 하지만 상대는 파괴신보다 강한 사나이. 차원이 다른 지렌의 강력함, 소도반의 착한 심성을 지적하는 지렌. 소레가 오마에노 겐카이다. 그렇게 체력이 다해 쓰러진 소노반. 한편 아마론은 제15주의 전사들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론 일행들은 제15주에 있는 제2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들이 온 곳은 바로 베지터와 브로리가 있는 제6우주. 아마론의 길을 느끼고 서둘러 전투를 준비하는 베지터. 혹성사다라의 사이어인들은 배리어를 쳐보지만 상대는 파괴신. 간단히 배리어를 뚫고 쳐들어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정보를 다 꿰뚫고 있는 아마론. 상대가 안 되는 베지터. 하지만 베지터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부하 한 명을 부르마에게 보낸 아마론. 부르마 건드는 건 못 참지. 한편 브로리와 둘라의 싸움도 시작됩니다. 둘라의 능력은 마법 능력. 브로리를 잠재워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다라 왕과 제독들. 브로리의 강함에 쥐지치고 싶은 둘라. 하지만 아마론에게 무언가 조언을 들은 둘라. 마법으로 브로리의 친구 치라이와 레모를 데려와 버립니다. 한편 마계로 떨어진 미스터 부우는 마인드를 사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우를 찾아온 마족. 그의 이름은 트레구나. 마계 왕이 부우를 보고 싶어해서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가 바로 마계 왕신 히지투스. 알고보니 히지투스는 과거 마도사 비비디와 아는 사이였고 마인부우를 찾는데 도움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데브라 사건 때문에 비비디를 혐오하는 히지투스. 히지투스의 목적은 천사들의 어머니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 미스터 부우의 목적은 마계로 오게 한 이동장치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임시동맹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한편 다시 상황은 혹성 사다라 쪽. 브로리의 분노로 난리가 나버린 제6우주. 하지만 둘라는 포탈을 열어 공격을 피해갑니다. 애꾸는 다른 사이어인들만 피해를 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브로리를 막기 위해 사이어인들 총출동. 될 리가 없지. 그때 케일이 나서 봅니다. 분노조절 장애끼리의 만남. 서로의 정신이 연결됩니다. 케일은 브로리를 계속 진정시켜보지만 멈추지 않는 그의 분노. 다행히 치라이는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부르마가 있는 지프린 연구소. 아마론의 또 다른 부하 사라가가 공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밖에서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카리프라가 눈치챕니다.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사라가. 그때 사이어인과 지프린의 혼혈 페피노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방컷. 열받은 카리프라와 캬베. 하지만 한방컷. 그때 자가복구를 시작하는 페피노. 제6우주의 과학력을 몸소 보여줍니다. 부르마를 지키기 위해 사이어인들과 도망치게 하고 혼자 사라가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혼혈이라 순수 사이어인보다 약했던 페피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힘을 키워왔었습니다. 한편 제7우주, 몇 달의 훈련과 9번의 시도 끝에 신의 영역에 도달한 손오천과 트랭크스. 초사이어인 갓에 도달해 수련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나쳤을 뿐 신들과 싸우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우이스는 오창크스에게 밖에서의 1년 반이 안에서는 6년이 흐르는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장소를 오픈해줍니다. 우주의 운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수련을 시작합니다. 한편 사라가에게서 무사히 도망친 4명. 부르마는 살아있는 생물도 들어갈 수 있는 캡슐 오이포일을 치프린의 과학력으로 완성시킵니다. 제6우주에는 없었던 스카우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부르마는 캡슐 오이포이의 몸을 숨깁니다. 다시 사라가와 싸울 마음을 먹는 3명의 전사들. 캡슐에 들어가서 사라진 건데 부르마의 기가 사라져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베지터. 한편 사다라 왕과 둘라의 대결. 둘라는 포탈 공격으로 사라다 왕의 몸을 뚫어버리지만 셀프 지혈 후 드디어 저주받은 힘이라고 생각했던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사라다 왕. 한편 페피노와 사라가 쪽의 전투. 도망쳤던 전사들이 복귀합니다. 페피노는 셀프 치료도 모자라 몸속에 있는 캐비아로 치료도 가능했습니다. 4대1로 싸워보지만 밀리는 전사들. 그때 캐비의 몸에서 떨어지는 캡슐을 발견한 사라가. 부르마가 안에 있는 걸 알아버립니다. 아나타와 보기가 도군의 타운! 베지터 스승의 아내 부르마를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캬베지만 결국 다 쓰러져버린 제6우주의 전사들. 그렇게 부르마가 들어있는 캡슐을 부셔버립니다.
하지만 부르마의 함정이었습니다. 부르마는 캡슐을 누군가 부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위치를 바꿔버리게 설계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캡슐 호이포이에 갇혀버린 사라가, 하지만 그는 차원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대마법사였습니다. 그렇게 부르마를 포탈 어디론가 보내버립니다. 그곳은 바로 평행세계. 다행히 페피노가 따라왔습니다. 페피노의 장기인 회전력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무려 403,986년이나 마법을 연마해온 사라가, 페피노는 몸 안에 있던 캐비아와 100% 호환율의 아마모드 활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계속 진화한 페피노가 사라가에게 승리합니다. 부르마를 데리고 탈출 성공. 한편 다시 사다라왕과 둘라의 대결. 사라가의 죽음으로 차원 간 연결이 약해져 포탈 공격이 약해진 둘라. 하지만 둘라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과거 동료들을 죽였던 초사여인 트라우마가 떠오른 사다라왕. 결국 싸움 불가 상태가 돼버립니다. 한편 여전히 폭주한 브로리를 말리고 있는 케일. 겨우 브로리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둘라에게로 돌아온 브로리. 패닉이 온 사다라왕을 기절시키고 둘라 참교육을 실현합니다. 다시 상처를 재생해보라며 칠하이의 복수 제대로 해줍니다. 그때 파괴신 아마론에게서 사라가가 죽었다는 귓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힘을 해방하는 둘라. 둘라는 괴물들을 소환해보지만 진짜 괴물 브로리에겐 상대가 안됩니다. 둘라는 아마론과 사라가와의 과거를 회상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렇게 10배 강해진 힘으로 자폭을 해버리는 둘라. 하지만 자폭을 제어해버리는 브로리. 그렇게 둘라의 자폭을 막아내고 승리합니다. 전사들의 활약에 감동받은 아마론. 아마론은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무의식의 극에 도달한 베지터. 아마론은 파괴의 힘을 사용해보지만 버텨내는 베지터. 베지터에게 파괴신들의 힘은 익숙했습니다. 베지터에게 공격이 안 먹히자 거의 지폭천성 마냥 사여인 학살을 하려는 아마론. 하지만 무의식의 극의 힘이 다해버린 베지터. 전세가 역전됩니다. 베지터 대신 나서보는 제6우주의 사여인들. 하지만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베지터에게 길을 나눠주는 사다라왕.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마론. 혹성 사다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공격을 준비해보지만 죽은 건지 사라져버린 건지 없어져버린 아마론. 어쨌거나 베지터가 승리하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대신관이 얼려놓은 얼음에 금이 갑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카쿠메이 파괴신 아마론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드래곤볼 카쿠메이 다음 편에서 만나요.